이제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모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써보지 못한 좀 대곡을 좀 써야 돼. 대곡? 대곡? 대곡. 손에 손잡고 같은 이름은 손에 손잡고 난 여기서 빠지겠어 하라고? 네 분이서 하나 사실 그게 못 만듭니다. 올림픽송이었잖아. 올림픽 곡 88올림픽 그게 또 작곡 한 분이 엄청 유명한 외국 분인 걸 알고 있는데 미국의 팝으로 엄청 유명한 그래. 작곡가인데 네, 간단하게 생각하라고 가사를 쓰려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머리가 아니라 뭐 이 마음으로 이해해야 될 것 같아서 가사를 쓰려면 아 이거 이제 서울에 있는 느낌인데? 저거 맞죠? 저거 동그란 것도 저거네, 저거네. 그때 설명드린 거 저거네 아 근데 이거 하나도 그 흔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얘기 안 들었으면 몰랐을 거예요 진짜. 여기 그냥 그냥 그런 것도 동상 있고 멋있네 뭐 이 정도지 뭐 그러니까 안, 이렇게 우리 아픔들이 있었는지 누가 알았겠어요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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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야, 너 뭐 집에서 한 집에서 곡식. 아, 더. 아, 아, 또 아빠 젊었지기, 왓 마마. 아버님. Добровольно пошел в партизаны.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우리를 연결해주구나 아 그런 생각이 들면서 뒷부분에 좀 이렇게 울컥하더라고요 좀 약간 이렇게 많으시구나 학교에서 배운 그 홍범도 작품 이러시네 바람이 불어와 사무친 내 그리운 이만 언제쯤 우린 자유를 찾아 웃으며 만날까
한밤이 그립소. 이곳은 잘 지낼 만하오. 내 걱정을 낭마시오. 괜찮다 나의 조국아, 괜찮다 나의 가족아. 이 몸이 죽어 날아가선다면 이슬처럼 죽겠노라. 괜찮다 나의 조국아, 괜찮다 나의 가족아. 이 몸이 죽어 날아가선다면 이슬처럼 죽겠노라. 이 몸이 죽어 날아가선다면 이슬처럼